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미시카입니다.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뭘 소개해드릴 거냐면요. 이제 어제 미처 소개 못 해드린 거, 이제 제가 해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 켜봤어요. 앞에 보이시는 거거든요. 네, 아무튼 오늘도 너무 더워서 진짜 와, 너무 날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, 요새 진짜. 거의 많이 뜨거워져가지고. 예, 네,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, 국제분들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? 예, 네,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, 다들. 예, 네, 힘내시길 바랄게요.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네슬러 허니에이드라는 제품인데요. 아카시아 꿀 파우더 5%, 꿀이 한20% 정도 고요. 중량은 600g이고 이 칼로리가 이제 총 칼로리가 220칼로리고요. 이제 15g짜리가 40개 정도 들었어요. 이게 뭐뭐 들었냐면요. 달콤하고 상큼한 레모네이드와 이제 이게 그 허니? 꿀 허니인가요? 허니가 어우러진 네슬러 허니에이드라고 돼 있어요. 음료 베이스 분말이고요. 이제 백설탕 아카시아 꿀 파우더 이거 국산이고 이제 구연산 합성 향료 레몬 향 레스틴 허니 향 레몬 비타민 C 이제 뭐 감미료하고 뭐 이산화 규소 구연산 삼나트륨 레몬 과즙 분말 뭐 어쨌든 간에 비타민 B2 이렇게가 들어있네요. 네,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제 12일이죠. 오늘 14일 어제 월요일에 갔다가 이제 예, 이제 구입한 거예요. 이게 칼로리가 한 개당 55칼로리 정도 돼요. 15g당 55칼로리. 이게 40개 들었고요. 예. 이게 한 스틱에는 1일 권장 비타민 C에 60%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. 저 아직 안 먹어봐서 궁금했는데 어제 이마트 갔다가 예, 우연히 이제 사봤어요. 이제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2,000원 주고 구매했거든요. 40개 들었는데. 그러니까 2,000원에 40개 드는 거 제가 구매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나누면은 1,000원에 20개 정도 들어 있는 거를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예, 2,000원에 40개 되는 거 구매한 거니까. 이게 날짜가 이제 내년 2020년 10월 9일까지 아직 1년이나 더 남았잖아요. 1년 하고도 예, 거의 두달 가까이 남은 거다 보니까 예,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. 이게 진짜 벌꿀 분말이 들어있나 봐요. 여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. 네,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제가 따로 이제 그 더보기란에다가 네, 설명 그 칸에다가 제가 따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. 이게 원래는 4,000원짜리인데 이제 2,000원에 판매하고 있다. 원래는 4,000원에 판매하다가 네,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포당 이제 40개잖아요. 이게 한 포당 50원 꼴이더라고요. 한 포당 50원 꼴이더라고요. 아무튼. 예. 한번 여러분도 혹시 이제 시간 되시거나 이제 뭐 한번 마트 가서 이런 거 있으면 할인한 상품 중에 혹시 이렇게 좀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남은 게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구매해서 한번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래요. 예, 저는 어제 우연히. 우연히는 아니고 어제 어쨌든 갔다가 이제 사가지고 온 거죠. 예, 다음은 이제 제가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주시 후레쉬라고 이제 껌 제품이고요. 이제 껌 제품이에요. 껌 제품. 이제 제가 산건 아니고 저희 엄마가 드신다고 산 건데. 예, 네, 보이시나요? 오.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래도 잘 보이네. 이게 좀 가려졌네요. 예. 네. 껌 베이스, 뭐, 포도당, 물엿, 합성, 항뉴, 유화제, 솔비토렉, 뭐, 글리세린?
오렌지 농축액. 예. 아무튼 이렇게 등등 뜨어 있네요. 예, 보통 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직 2019년 11월 25일 11월까지 먹었는데 아직 11월 먹었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어제 GS 슈퍼 갔다가 800원에 주고 구매한 거예요. 제가 이것도 따로 이제 설명카에다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예 전부 다 아무튼 이제 제가 미처 이것만 미처 제가 어제 소개 못 해드린 것 같아요. 어제 따로 영상을 찍긴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고요. 다들 다 이제 여름 잘 보내고 계시겠죠? 저도 이제 여름 거의 막바지 마무리되어가고 있죠 거의. 보통은 추석 전까지는 보통은 약간 좀 덥고요. 추석 좀 지나고 나면 날이 약간 선선하잖아요. 아무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웃겠냐면요. 사실은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저희 제 방에 방충망이 제가 부서졌는데 그 방충망이 부서진 채로 그대로 지금 있어요. 제가 대충 이제 뭐 수리하는 건 아닌데 수리한 건 아니지만 대충 어쨌든 막아놓은 거라 구멍 난 부분은 지금 그래서 아무튼 방충망 제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. 이 방충망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했어요. 제가 할줄 아는데 방충망이 어디서 어딨는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아직까지도 교체 못하고 있습니다. 거의 지금 한, 예, 2주 가까이 된거 같네요, 그거. 예, 한 2주 가까이, 거의 지금 3주 가까이 지금, 어쨌든 간에, 이제 고치지 못하고 있네요. 고쳐야 되는데. 아무튼, 이제, 다들 저녁은 다 드셨겠죠? 아무튼. 이 영상 공개되는 날은 이제 21일이다 보니까, 아마, 그때쯤이면 아마, 다들 다 이제 잘 지내고 계실 거라 좀 믿고요. 아무튼 모든 이제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 이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빠이.